자, 4번 문제는요. 아, 전담수가 문제 주어진 전담수가 있는데 얘가 어떤 지역인가? 자, 문제 주어진 전담수 지금 G에 C에 S 값 한번 적어볼까요? ES 그다음에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5야. 자, 이거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ES분의 S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S하고 여기 S 제곱 하나 약분되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 S. 그 다음에 얘는요, ES하고 3S니까, S하고 S 약분되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요, ES분의 5. 얘는 S가 약분이 안 돼요. 그럼 따라서 얘는 ES분의 그대로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식은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죠? 라플라스 변환해서 상수는 그대로 상수 가는 거죠. 상수 K. 그죠? 얘는 안 바뀌어. 그냥 K로 하는 거고. 두 번째요. 미분 요소란 거 있죠? 미분 요소. 그러니까 미분, DT분의 D라고 하는 시간 함수는 라플라스 변하면 얘가 S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 요소는요, 미분 제역에는 S가 붙어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적분 제역이란 것도 있잖아요. 적분 요소. 적분은 인테그랄 DT는 얘는 라플라스 변하면 S분의 1 되는 거야. 즉, 상수는 S단계 안 붙는 거고, 미분이란 것은 반드시 S가 붙고, 적분이란 것은 분모에 S가 붙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한번. 2분의 1 S. 얘는 어떤 형태죠? 지금 보니까 미분 형태야. 얘가 미분 요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2분의 3. 얘는 S가 안 붙잖아요. 얘는 비례 요소가 되는 거고. 그죠? 상수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봤더니 분모에 S가 붙잖아요. S분의 1 형태죠. 얘는 적분 요소가 되는 거야. 따라서 문제 주어진 이 방정식은 어떤 제역의 형태냐? 미분, 비례, 적분. 그죠? 잘 보시면은 사이에 비례, 미분, 적분 제역이다를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이득 구하는 거죠, 이득. 자, 이득을 구하려면 첫 번째 뭐? 일단은 요 GS의 크기부터 계산해 줘야 돼요. 그죠? GS 크기. 그러면 GS 크기 계산하려면 문제 주어진 GS 뭐죠? J의 5 오메가. 자, 여기에 문제 조건이 오메가 값이, 그죠? 주파수가 0.0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오메가에다 0.0이 대입하면 J의 5 곱하기 0.02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요. 계산하면 5 곱하기 0.0이니까 520. 얘는 J의 0.1 나오겠네. 근데 크기니까 어차피, 크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일 때, 크기 어떻게 계산하죠? 크기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근데 허수만 있고 실수부가 없잖아요. 실수부가 제로야. 허수부. 얘는 루트에 0.1의 제곱 처하면 그냥 얘가 0.1 나오겠지. 자, 일단은 이득의 크기 계산한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는 거예요? 요 이득의 데시벨 값 계산한 거죠. 자, 위에 단위가 없는 0.1을 갖다가 우리가 이득 계산할 때, 데시벨로 계산할 때는요, 데시벨을 계산할 때는 앞에다 뭐죠? 20 곱 20에 로그 10을 갖다 곱해줘야지. 그 다음에 위에 G, J의 오메가의 크기. 그죠? 즉, 단위가 없는 상태에서 단위를 갖다 데시벨을 맞추려면 앞에 20 로그 10을 곱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20에 로그 10이 되는 거고, 문제 주어진 요, 우리가 풀었던 우리 G 제곱 크기. 얘가 0.1이야. 그럼 얘는요, 20에 로그 10에 그냥 여기서 계산기 쳐도 돼요. 계산기 쳐도. 만약 이거 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거 계산기 치세요. 자, 이거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0.1이란 것은 10분의 1이잖아. 그죠? 10분의 1이 0.1이잖아요. 따라서 이 식은요. 20 로그 10에. 10분의 1인데 얘가 분모로 올라가면서, 분자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10에 마이너스 1승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승이 로그 성질에서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에 로그 10에 10이 되겠지. 로그 10에 10은 뭐죠? 얘가 1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0 나온다는 얘기지. 나는 약간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이 과정이 혼동돼요 하신 분들은 요걸 갖다 계산기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가 얘가 갖다 정확하게 알려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해결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산기 사용을 충분히 익히시면 돼요. 여기서 계산기 쳐도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도 나오고 할수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0 데시벨. 자, 6번 문제.
전두람수가 단어가 주어졌을 때 과도응답은 그죠? 어떤 제동이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2차 제언 요소의 전두람수, 즉 GS는 기본식이 어떻게 되죠? 기본식이 자,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 S 그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오메가 n의 제곱. 자, 요 식에서 2차 지연 함수에서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 값이 뭐예요? 오메가 n 값이 내가 각 주파수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델타가 뭐죠? 얘가 제동비야. 요 제동비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과제동이냐 부족제동이냐 임계제동이냐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전두람수 위에 요 식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R분의 C는 문제에 주어진 식이 3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분의 1이죠. 근데 요 식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기본식은 s의 제곱 앞에 1이잖아요. 근데 얘는 s의 제곱 앞에 3이잖아. 안 맞잖아요. 그럼 닮은 형태로 가려면, 똑같은 형태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3으로 나눠줘야겠지. 3으로 나눠주면 얘는 s의 제곱 될 테고, 얘를 3으로 하면 3분의 4 s가 될 테고, 얘는 3으로 주면 3분의 1, 위에 3분의 1될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요식이나 문제적 요식이나 변형한 요식이나 똑같은 거죠. 분자 분모하다 전부 다 3분의 1로 나눈 것뿐이지. 그럼 얘하고 얘 비교해보면, 그죠? 1 맞고. 그러면 여기서 2 델타 오메가에는 4분의 3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첫 번째, 2 델타 오메가 n 값은 3분의 4더라. 두 번째는요, 요 끝에 자리, 요거나 요거나. 그죠? 즉, 오메가 n의 제곱은 3분의 1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위에다 대입해서 델타 값을 구하려면 밑에 요 조건에서 오메가 n은 뭐가 돼요? 제곱이니까 양변을 루트 씌우면 얘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일단 오메가 n 값은 루트 3분의 1을 찾았고, 그럼 위에 첫 번째 조건에서 델타 값은요? 델타 값은 2 오메가 n분의 3분의 4가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 보면 3분의 4고 밑에는 2 곱하기 오메가 n이 루트 3분의 1이야. 자, 염두에 이것만 계산기 쳐보면 될거 아니야.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몇 나오냐면, 제가 지금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3.46 나오죠. 3.46. 따라서 조건이 제동비가 얘가 1보다 크니까 뭐요? 얘는 과제동이다 라고 우리가 특성을 갖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 6번도요, 이런 식으로 푸는 과정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네 번째, 4의 과제동.